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포엠의 김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불꽃 카운터입니다. 네, 여러분들 남유데이 잘 보내셨나요? 네. 아, 잘 보내셨네요. 많은 분들께서 라뷰데이에 있는 저희 이벤트에 참여해주셨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저희가 그 라뷰데이 그때 브이라이브 진행했을 때 이벤트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저희가 그거를 같이 보면서 그날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게시글을 보면서 라뷰데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컨텐츠 촬영하려고 만났죠. 오우, 마케모 씨 말도 되게 잘해요. 아, 그럼요. 그럼 저희가 오늘 SNS, 어떤 SNS를 저희가 탐방할 건가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여러분들과 함께 트위터를 통해서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도 하고 그리고 직접 저희가 당첨자를 8명을 뽑아야죠. 각 한 명씩 8명을 이렇게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님 똑똑 여기가 라뷰님들 있는 방이라서 왔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라뷰 여러분. 99년 더 행복할게요. 99년. 아, 좋아요. 언니 첫판이 다 영어로 돼 있는데 한국어를 잘 치시네. 어렸을 때 좀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민성 사랑해요. 타자 아, 많이 쳤다 했는데 지금 독수리 타고 보고 있는 중. 네. 이모티콘 없네요. 이모티콘은 잠깐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냥 남겨보죠. 오. 그래도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남겨주셨는데 또 최신 기준으로 하면 네. 아, 분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럼요. 제가 좀 내려볼게요. 오, 이 그림 그려주신 분이 있네. 사진 한번 눌러볼까? 되게 크게 나오네. 이야. 오. 축 라포엠 1주년 축하해. 그림이 있네요, 멘션이. 오, 진짜 멘션이네 이거. 오, 라뷰로서 행복해? 또 물음표에 행복해? 지금 울었어요, 제가 들어서. 거의 지금 그... 라뷰의 심리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살짝 무서운 거예요. 행복해? 네. 아, 이거 지금 그림이. 우리가 그렸던 걸 다 합쳐놓은 것 같은데. 그지, 그지? 아, 그, 아! 뭔지 알지? 맞네, 맞네, 맞네. 지금 그거 다 합쳐놨네. 네. 센스가 있어요. 오. 난 라뷰가 있어 행복해. 센스? 만점. 오. 독수리 타코 많이네요? 아, 그럼요. 3만 낙복기 리벤지. 아, 이걸 하셨네요. 아, 실제로 하셨구나. 네. 야, 이것도 정성이다. 그림이 오... 오, 근데 우리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어 보이는데? 우리 꼬르륵 민성이가 써주세요. 우리도 이 레시피들 한번 먹어봐야겠네. 자, 또 한 번. 우와, 프로그램 묵을 다 먹으셨어요. 우와, 이것도 대박이다. 지금 저희 프로그램 묵을 다 먹으셨어요. 지금 저희가 출연했던 거. 그러니까요. 다 먹었어요. 사이님이에요, 사이님. 닉네임이 사이인데 뒤늦게 귀가한 덕구는 그동안 모아온 프로그램 북을 펼쳐보며 지난 라뷰 1년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연을 또 함께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추석 체크하듯이 이렇게 딱 기념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닉네임 그레이트 콤가는 님입니다. 반동결 꽃바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읽었습니다. 네, 행복한 한 살 라뷰의 축하송입니다. 이건 크게 한번 틀어서 네. 영상까지 민성이 지금 나같이 귀여워요. 고마워요. 이렇게 저희 지금 이모티콘 쓰는 걸 몰라가지고 네, 이모티콘 아주 무미 건조하게 쓸 수도 있지만 네, 정말 이모티콘이 네.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맞아요.
봅시다. 네. 나올게요. 일단 케이크 사진이 있는데. 오, 케이크 사진. 먹고 싶어요. 하지만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요? 네. 라펜 라뷰. 라펜 라뷰 영원히 알라뷰. 이야. 이거 우리 라펜 라뷰 평생 땅땅땅 이거 저희 콘서트 때 해주셨던 슬로건이잖아요. 저는 약간 이 글을 보니까 랩이 생각나요. 무슨 랩? Yo, 라펜 라뷰 영원히 알라뷰. 라펜 라뷰 영원히 알라뷰. 어떤 멋있게 해보시더니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요. 저 가을남자 컨셉입니다. 네. 하트병 댓글 감사합니다. 우는 거는 너무 우는 거야. 난 이거 감동의 울음인데. 감동의 울음이라고 옆에 가로해서 표시해 주시면. 감동. 지금 이용 특권이 안 되는 단계로. 아 이거 여기 터치 안 했어. 조금 어렵네. 어이구 어디 가려고? 날아갔다. 아 살아있네. 요즘에 이게 컴퓨터가 요즘 시대에 좋은 컴퓨터가 많네. 오우! 아우 저 아주 마음에 쑥 드는 만한 사람이죠. 뭔가요 여러분? 아우 바로 그거죠. 어우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뭐? 아니 그 옆으로 5시 20분 출근길에 라프엠의 사랑의 노래를 들으시고 또 점심 식사 후에 2시 10분에는 라프엠의 판타지를 들으시고 저녁 8시 10분 퇴근길엔 Dear My Dear를 들으신다고 하네요. 이거 무조건 적어야죠. 적어야죠. 하루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라뷰님,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끝까지 옆에 있을게요. 그 사람이 바로 리에요. 이거 저희들을 다 만드신 거예요. 우와. 인형으로. 라뷰님 티셔츠. 와 이거 진짜 순수 하나하나를. 이거 다 만드셨니? 라뷰님 후드 티셔츠까지 다 만드신 거겠죠? 오. 너무 예쁘다. 좋아요. 최고다 최고! 그림. 우와! 이거 그림이야. 전부 다 미술. 미술학원 선생님이신가? 미술학원 선생님. 이게 지금 딱 채운 형이잖아요. 그쵸 우리 찍어주고 있고. 근데 뭔가 따뜻해진다 이렇게 보니까. 동화 같은 그림. 나 그냥 동화책 만들어주세요. 아 내가 너무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건가? 이거 한 편으로도 충분하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365일의 라뷰. 서로의 시선이 머무른 소중한 시간. 라포엠의 라뷰에서 또 행복합니다. 오. 아, 이게 작곡 능력만 되면 이 가사로 노래 불러보고 싶어요. 한 개 불러주세요. 365일의 라뷰. 아, 그 노래 아니죠? 아, 아니요. 그 랩이잖아요. 작곡은 제가 지금 살짝 어려운 관계로. 라뷰님들의 라프엠이라서 저희가 더 행복해요. 저희가 저번에 라뷰데이 날 생일 케이크로 이렇게 후 하는 씬이 있는데 그날 동시에 이 앞에 있다 요거를 맞춰주셨네요. 무슨 말인지요? 네, 근데 그날 우리 케이크 색이 이색이었어. 아니 다른 케이크이긴 한데 그 이거는 지금 라뷰님 집에서 보고 있는 케이크인데 그렇게 해서 같이 후 보셨다는 것 같아요. 오. 형도 후 하나 해줘. 최소한 후 하나 해줘. 그치. 민뭉이가 있네요. 아, 또 한 번 민뭉이를 올렸으니까 또 한 번. 네. 와이바이. 와이바이. 아, 민뭉이가 좀 짖고 있어요. 잠깐만요. 오, 됐어. 아, 좋아요. 굉장히 고맙다는 말입니다. 이거다! 이거다! 아 조민공님 내 생일을 축하해주다니 고마워. 빡빡빡빡 쓰다듬어줄게. 지금 이 정도면 이마 멍드는 거 아님? 쭉쭉 내려서 또 이거 재밌다. 이거다! 수줍은 나비님 브이랍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앞으로.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절묘한데? 이거는 이거 생각보다 귀엽다. 이거 기훈이의 지금 봤지 지금 이 애절한 표정과 민성인 심지어 민성인 지금 눈 마주친 것 같아 지금. 완벽한 구도와 네? 이 엄청난 연출력이네요. 이거는 진짜 이건 달아줘야 돼.
거의 크리스토퍼 놀람. 읽어주시죠. 꽁치님이 그레이랑 샤코를 고민하시다가 라뷰데이 기념으로 양쪽을 다 입으셨어요. 저희 먼데 호드 집업 그거를 지금 양쪽으로 다 입으시니 커스텀한 건가? 이거 이렇게 입으셨. 아 지금 한쪽씩 그냥 입어서 올리시는구나. 네. 오 이렇게 해도 이쁘다 투톤으로.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넣어져도 뭐. 그렇죠. 아 새로운 패션이네요. 오늘 달은 유난히 밝고. 아 이거 오늘 달을 직접 찍으신 거구나. 오 신월 언월 만월을 함께 지내면서 남은 99년도 라포엔 거라면 영원히 알라뷰 이렇게 해서 아 직접 이거를 이거 땡겨가지고 망원 땡겨가지고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지금 저희를 다 그려놨어요 지금. 이거는 라비님이신 거죠? 그렇죠. 아주 흐뭇하게 보고 계십니다. 아 이것도 좋아요. 달리사진 나사 수준 인정. 오 직접 피아노를 치셨어. 아 우리가 부른 노래에 직접 피아노를 치셨어. 이야 이거 대박이다. 눈부신 밤의 계절을 맞이하여 라프의 명곡 따라하기 직접 이렇게 치셨어. 오 진짜 감동이신다. 아 감동이신데 피아노 민성형보다 잘 치시네요. 피아노 민성형보다 잘 쳐. 이곡 걸 클릭. 먼데 티를 입으시고 지금 게임장에 가셔서 그 펌프라고 하죠. 펌프. 아 맞다. 라비데이라고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고 계시네요. 개인적으로 이 펌프 이공과 기회가 된다면 한번 붙어보시면. 그럼 댓글 한번 써주세요. 댓글 제가 한번 써야겠습니다. 라비님 펌프? 펌프 맞죠? 펌프였던 것 같아요. 저랑 펌프 붙어요. 네. 제가 또 한 펌프 하거든요. 이분은 제가 보니까 지금 그루브가 어우 아주 크리하시네. 예전에 진짜 이게 막 유행할 때 있었는데 그렇죠? 네. 자 한번 볼까요? 네. 그거 사진입니다. 내 안에 설마 그 멘트일 것 같지 않아? 아니야. 내 안에 라포엠 있어. 이분께는 제가 멘트로. 어허. 멘트니까 제가 멘트로. 네. 짧고 딱 볼게. 내 안에 너 있다. 죄송합니다. 해도 되나? 재밌죠. 내 안에 너 있다. 좋아해 주실 것 같아. 라비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고혜니 조민공님 쓰담쓰담이 아니라 거의 뭐 이마를 뽀개버리겠다 뭐 이런 수준으로 이거 수줍는 라비.
아. 이거 거의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이 절묘한 이 상황을 연출해준 센스. 정뾰루님. 정뾰루님.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거 이 사인이. 와 정말 이거 진짜 팜플렛 프로그램 곡을 정말 잊지 않고 이렇게 다 해피용님. 해피용님. 해피용님께 축하합니다. 자 이제 한 번 남았죠. 자, 신중하게. 비베레님 예. 웹툰 본 것처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비베레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총 8분을 저희가 이렇게 당첨을 했습니다. 네. 자 해주세요. 네 저는 이 영상 올려주신 네 라뷰 로제스 네 저희가 그 생일 케이크를 돌리던 그 순간에 함께 케이크로 이제 축하를 해서 나눠주신 닉네임은 글래스톨 맞나요? 러브 라프엠이라는 아이디시고요. 네, 그림을 이렇게 선수 저희의 그림을 그려주신 분께 맞아 동화 같은 그림이시죠. KHHJ 러브님이십니다. YCH Forever 님께 TOONANDTOON DUK 님이 이분을 당첨 당하셨습니다. WHYRANO 민구님 Y라는 민구님이십니다. 네, 당첨되셨습니다. 아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 SWSS 채 이거 스위스 채죠? 스위스 채님 이분께 제가 지금 옆에 가서 다음에는 같이 펌프를 한번 대결할 수 있는 이분께 당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당첨되신 모든 8분의 나비님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꼭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첨된 분들은 소정의 선물을 저희 보스지님께서 보내주실 거고요. 아 저희가 이제 마음 같아서는 또 이렇게 다 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그래도 8분만 이렇게 추첨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또 다 같이 여러분들 다 같이 똑같이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올려주신 사진들과 여러 이렇게 글들을 보면서 저희도 한 5일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그날 생일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맞아요. 매번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브이라이브를 하면 저희 일상을 함께 공유해드리는데 이 이벤트를 통해서 라뷰데이 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라뷰님들이 보내시는 그 순간들을 저희가 함께 공유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이벤트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뭐 2년, 2주년 때는 조금 더 재밌는 의미 있는 이벤트로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99년 남았으니까요. 그래 99년 남았죠. 그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그렇죠. 이게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라포엠 이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포엠의 불꽃 카운터! 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라포엠의 지금 우리 둘이 하니까 뭔가 네. 어색하다. 네. 라포엠은 또 네. 넷이 있을 때 해야 돼. 그럼요. 저희 라포엠의 채훈이었고요. 네, 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